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4차 산업, 코로나19, 남북통일까지 정말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과제가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데요. 과연 우리 지역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자치 그리고 분권, 네, 여기에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캠퍼스 삼은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자치분권대학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주제는요, 자치분권과 헌법인데요. 한상희 교수 그리고 유승익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뭐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더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예. 자, 그런데 헌법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헌법은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 방향성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 어떻게 국민들이 보호받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 저도 뭐 1조는 익숙합니다만 나머지 헌법 내용은 잘 모르지요. 예, 헌법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한상희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MC께서 헌법을 잘 모른다고 그러셨는데요. 여러분들은 헌법을 잘 아시나요? 헌법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민법이나 형법을 몰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국가가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는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헌법은 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인 동시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만은 이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에 관한 법이자 동시에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이고 국민의 자유에 관한 법이고 국민의 인생의 그 생활에 관한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의 그 16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의 핵심에는 국민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헌법의 전문을 한번 봅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서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만은 끝은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헌법이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것. 우리들이 대대손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 10조에서는 바로 이런 전문의 내용을 받아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진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난 촛불 집회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목 놓아 외쳤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뭘까요? 상당히 설명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겠다. 이게 법치국가의 원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국가의 운영 과정은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법치주의의 틀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 이것을 우리는 입헌적 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입헌적 민주주의가 헌법 제1조 1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이 입헌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국민이죠. 여러분, 나,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법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지만 그러나 이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해주는 국가. 이게 이제 입헌적 민주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어야 되고 국민의 모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법인데, 그런데도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요 근래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는 40세에 달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왜 나타났을까요? 1963년 헌법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밀실에서 이 헌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어떤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왜 대통령이 후보가 되려면 40세에 달아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문헌을 찾아볼 때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20대지만 30대지만 이 나라 운영할 자신과 능력과 의지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헌법은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독재의 시절에서부터 군사 그 정부가 이루어졌던 시절 9번에 걸쳐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헌법에 담아내는 그런 과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심지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87년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민주화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6월 항쟁 끝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만은 이 헌법도 8인회라고 하는 8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한 그런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국민투표 과정에서 왜 이 헌법 조문이 필요한가 뭐 고민은 했겠습니다만은 실제 헌법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뜻과 관계없는 과거 유신 정부에 있었던 그런 헌법 조항까지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지난 촛불 집회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제왕적 대통령제였습니다. 근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아냈던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수가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헌법 1조 1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주인인데 왜 원수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유신헌법에 있었던 그 잘못된 헌법조항들이 아무런 여가 그 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이것이 과연 이 시대 민주화 시대에 필요한 조문인지 아닌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뭔가 국민의 견제를 받는 법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그런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고쳐질 때 헌법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틀이 마련됐을 때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권력이 법의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있는 경제 조항입니다. 거기 119조 2항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경제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경제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내가 아파트를 사는가 단독에 사는가 이런 것들, 내 주거권의 문제들 또는 농지나 토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로지 경제의 문제로만 엮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생활의 문제 아닙니까? 경제의 문제죠. 동시에 우리의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헌헌법에 있었던 규정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그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경제 질서는 국민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규정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8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냥 경제민주화라는 글자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한다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 수준을 마련한다는 이런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 이유가 갑자기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경제의 민주화라는 경제로 빠져버리는 거죠. 생활의 문제가 경제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현재의 생활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르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 촛불 집회 이제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잘못된 국가 체제를 비판하고 또 힘을 모아서 그 정권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라고 외쳤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깝깝하죠. 의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촛불 집회 이후에 있었던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 아주 불같이 일었었죠. 그런 논의는 광장에서 이겼던 우리의 자신감 또는 우리의 승리를 우리 일상에서도 실현되도록 그렇게 바꾸고자는 우리의 함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바꿔서 우리 생활을 바꾸는 그런 틀을 마련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가 주를 이루는 그 경제 조항들을 경제가 아니라 생활로 바꾸고 어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국토개발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권이 보장이 되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토관리로 바꿔내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보자. 바로 그런 목소리들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헌법 개정을 이야기했을 때 주류에 나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개헌을 할 때 권력구조는 4년 단위, 그 중임이 좋겠습니까? 5년 단임이 좋겠습니까? 내각제가 좋겠습니까? 사실 권력이 내각제면 어떻고 대통령제면 어떻습니까?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그거는 그들의 문제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주거권,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최저한의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약자죠. 이 주거약자들에게 어떤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먼저 나왔어야 됐죠.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안정권을 보장하자.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헌법에 규정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헌법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헌법 제 몇 조 몇 항이 이러니까 국가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
헌법 제몇 조 몇 항이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비 절감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작업자를 두 명 이상 배치를 한다든지 뭔가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헌법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헌법을 바꾼다는 것, 헌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바꿔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치제도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치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4년 중임제 내각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정치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지 이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 발언제라든지 국민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고 지역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권리들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지금 절실한 것이 주거권의 문제, 그리고 내 점포에서 안정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 또는 그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 후세대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뭔가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들,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있었던 그런 너무나 많은 권력들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너무나 많은 권력들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앞에서 대법원장 또는 법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체제를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된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K-성장이 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헌법에 담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이미 AI가 이야기되는 또는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뭔가 그 생활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헌법에 담아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헌법을 바꾸는 과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10년 전에 있었던 아이슬란드라는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의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2009년에 금융위기가 닥쳤고요. 그 상당히 삶이 피폐해졌죠. 경제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주방기구를 두드리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혁명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아이슬란드 정부 체제로는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헌법 조문들을 구성을 합니다. 불과 300만이 조금 넘는 그런 국가에서 1200명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이 추첨으로 그 이제 선발이 됐는데요. 헌법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 그 1200명의 그 위원들이 부단히 지역 주민들 또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 개정안들을 모아냅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25명의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25명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데요. 이제 그 1200명이 만든 헌법 개정 그 사안들을 조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부단하게 시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논의가 됐고 이런
초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헌법 개정할까요? 말까요? 개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까요? 말까요? 국민투표에 붙이니까 국민투표에서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의결을 했죠. 그래서 다시 헌법 초안들을 국민에게 던져주면서 고치권을 고쳐봐라. 추가할 것이 없느냐 물으면서 제대로 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나갔던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모래시계형이죠.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결집을 해서 한 군데에서 조문화하고 이 조문화된 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물어서 국민들의 원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슬란드는 뭐 정치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아직 저 헌법을 그러니까 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자기가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의 목소리가 헌법에 담긴다. 그래서 나는 이 국가의 주인이고 이 국가의 주인인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이 운영되는 과정, 법이 운영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권력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서 권력에게 요구하는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국회에게 요구하고 법원에 요구하는 그런 헌정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죠.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데 아이슬란드보다 더 쉬운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방역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정부가 했기 때문에 K-방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K-방역을 만들어낸 것이죠. 바로 그런 국민들의 능력과 의지와 열정 이것으로 모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헌법,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그런 토대로서의 헌법을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국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희 교수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이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정, 뭐 또 개정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찬반 의사만 물을 뿐입니다. 아, 그래서 이 헌법에 쓰인 주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이 헌법의 주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방금까지 제 옆에서 함께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유승익 교수님의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헌법의 주어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에 숨어있는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깊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사실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의 주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앞서 강의하신 한상희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 대한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의 주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헌법은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이에요. 헌법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의 개념을 이야기 드리면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이제 하나보다 법학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어떻게 여시나요?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얼굴 형태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폰을 열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열게 되면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OS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가 바로 헌법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운영체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사실 고철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헌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영토나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 이것들은 사실은 그냥 물체에 불과할 겁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신이고 운영의 기본적인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그 뜻이 Constitution이나 또는 독일어로 Verfassung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 말이 영어 또는 독일어인데 원래 뜻은 만들다 또는 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읽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그 헌법을 읽어보시면 아,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져 있는 헌법도 헌법이지만 다른 식으로 존재하는 헌법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쓰여 있진 않지만 헌법으로 인정되는 관습적인 헌법들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진 않지만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헌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권리와 권력입니다. 헌법은 권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권리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인데 사실은 이 권력의 문제를 잘못 생각하시면 아,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 권력이 우리를 강제하려나 보다. 우리의 기본권을 좀 침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권력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력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다른 데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력은 우리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그 권력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헌법에도 주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어를 헌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헌법 전문을 너무나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나가시기 때문에 헌법의 주어를 지나쳐 버리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라고 방금 읽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헌법 강의를 하고 헌법 전문을 읽어보자 라고 해서 첫 줄을 읽게 되면 모두 다 잘못 읽게 됩니다. 어떻게 읽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읽으세요. 왜 이렇게 읽느냐? 우리는 대한국민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첫 줄, 한 나라의 법체계, 최고법의 첫 줄을 잘못 읽게 된다는 거죠. 헌법의 주어는 역시나 다시 읽어보더라도 대한국민입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 대한국민은 이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개정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 직접 다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저자는 역시나 국민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국민들이 이 헌법을 만들었고 또 고쳤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헌법은 긴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다시 쓰고 새롭게 내용들을 덧붙여 나가고 또 고쳐왔던 글입니다. 헌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총 9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헌법의 쭉 개정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좀 가슴 아픈 역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헌법 개정, 1952년이었죠. 1952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2년은 한국전쟁 기간이었죠. 우리나라 헌법은 첫 번째 개헌을 굉장히 비상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개헌이 조금 우리에게 슬픈 역사로 다가오는 이유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 속에서 당시의 집권자들이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에 내내 작동했고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헌법 개정인 1987년 헌법 개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의 긴 역사 속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누가 헌법의 주어로서 또는 주체로서 헌법 개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1차 헌법 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헌법 개정의 내내 헌법 개정의 전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반영됐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1960년에 그러한 역사가 조금 있었죠. 4.19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헌법적인 요구들을 많이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바꾸고 싶을 때 쉽게 바꾸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개헌의 절차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공고하고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과정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 제안의 단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안권자가 국회 제적의원과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이외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헌법을 발안할 수는 없게 되어 있죠. 요즘 국민청원 같은 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요구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헌법적인 요구사항들도 간간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국민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또 시작될 수는 없게 헌법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헌법 발안권자가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래된 내용을 쉽게 바꾸고 변경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이 헌법을 바꾸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 헌법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보게 되는 헌법안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써낸 헌법이 아니라 다른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만든 헌법을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헌법의 개정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87년에 헌법의 저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선배 세대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들은 다른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까지 총 9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차 헌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차 헌법 개정은 우리 세대, 지금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민이란 폴리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수모를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헌법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헌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멀기만 느껴졌던 헌법에 관해서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또 강연을 해주신 한상희, 유승익 교수님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치분권대학을 통해서 두 선생님의 강연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 헌법에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은 좀 담겨 있나요? 사실 우리 헌법은 자치분권에 관한 조항을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제헌헌법 이후에 제1공화국 때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뭐 시행도 하려고 했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전쟁이 터지고 예. 또 정권이 약간 독재로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자치분권이 조금 약화되었다가 그러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거의 형해화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거쳤죠. 이제 현행헌법 들어와서 90년대 초에 이제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의 자치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다. 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전체가 다 130조인데 실제로 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의 지금 현행 헌법의 큰 문제라고 예.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개헌안 중에서 이번 정부에서 그 개정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그 제1조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다 라고만 네. 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 분권형 국가다라고 하는 점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그 개헌안도 제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또 헌법의 주어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노력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저는 아이슬란드 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일이 국민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취합하고 그리고 걸러서 다시 알리는 아까 이제 모래시계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법안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많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베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혁명의 수단으로 헌법을 이용을 합니다. 헌법을 바꾸자라는 게 혁명 공약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마을 반상에 비슷한 그런 조직들 속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 의견들을 모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가사 노동도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예.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건 참 맞는 얘기네요. 예. 아주 혁명적인 그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혁명의 도구는 헌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칠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헌법 개정을 하는데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만듭니다. 예. 15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는 아주 재밌는 게 이제 이 헌법 개정 위원들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남녀 동수법을 적용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비례 명부제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데 남자가 많이 당선되면은 그러니까 최하점부터 탈락을 시키고 예. 여자들을 집어넣는. 그래서 할당제네요. 예. 이것도. 그래서 78대 77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남녀가 동수가 되어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성이 지배하는
그런 그 회의체보다는 다른 헌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작업은 진행 중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네. 우리도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두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인 국민의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또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걸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안들을 각각 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헌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면은 다양한 헌법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네. 그것들이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좋은 헌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침 뭐 모래시계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하는 것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은 남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농민 주권 같은 거, 식량 주권 이런 개념들이 헌법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또는 이제 그 각 부족들이 자기들의 요구들을 제시를 하면서 헌법에다가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라는 이런 개념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은 존중되고 보호될 권리가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뭐 그 원주민이라든지 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문명 개발로 이제 그분들이 그렇죠. 떠나지 않도록 위한 또 보호책이 되는 거군요. 이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죠. 예. 아 정말 사실 헌법 그러면 너무 막 어렵고 무섭고. 저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두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한번 읽어보면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이 국민 그리고 나라는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또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884년 영국에서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모아서 이 페비안 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페비안 협회의 이 페비안은 이 카르타고 전쟁 당시에 한니발 장군과 싸웠던 로마의 장군 이 파비우스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파비우스 장군을 느림보라고 비웃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에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던 로마군은 끊임없이 공격하던 파비우스 장군의 결정적인 승리로 결국은 로마가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비안 협회의 로고가 바로 거북이라고 하는데요. 느리더라도 천천히 끝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속도보다 완주가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 똑똑자치분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